경기교통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경기교통공사 설립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오간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 오프라인의 병행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교통공사 설립. 경기교통공사의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경기교통공사 설립 주민공청회가 지난 17일 열렸습니다. 신교통수단의 도입, 신기술 개발 및 경험 축적에 따른 해외 진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민 공청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도민들의 수요를 더욱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경기교통공사로 거듭되길 바랍니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경기도민이 온라인 오픈 채팅방에서 실시간으로 의견을 내놓으며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온라인 오픈 채팅방에는 250여 명이 참여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운행 노선 조정과 교통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경기도민과 관계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 이번 공청회에선 경기교통공사 설립안 발표에 이어 지정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뤄졌습니다. 보다 더 공공성이 강화되고 도민 여러분께서는 교통의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경기교통공사 설립 방향에 반영하고 절차를 거쳐 올해 공사 출범에 힘쓸 계획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